1988년 결성되어 91년 정식 데뷔 후 국민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활동한 일본의 아이돌 그룹 스마베 멤버 쿠사나기 치요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자신의 한자 이름을 한국식으로 응차한 초난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예능 등에서도 조용한 성격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개인 사생활도 최대한 오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는 주연 드라마에서도 선역을 주로 맡고 온화한 이미지로 각인되며 대중들의 호감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예계 데뷔 후 사건 사고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2009년 4월 23일 도쿄 미나토구 히노키처 공원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 등을 하였고 이에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쿠사나기는 전라의 상태였으며 자신이 입었던 옷은 잘 정리되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연에서 혐의 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던 탑스타의 공연에서 사건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 일본 연예계에서는 불법 약물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조사를 받는 시기였다 보니 약물 사용 의혹까지 받아 경찰의 가택 수사를 받았으며 심지어 방송사들의 과도한 취재 경쟁에 헬기까지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온갖 검사에도 알코올 성분만 몸에서 검출된 데다가 가택에서도 아무런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와 맥주를 많이 마셔서 일어난 음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수사와 취재 경쟁으로 도리어 대중들의 비난 여론이 쿠사나기 치요시 쪽이 아닌 언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쿠사나기 치요시는 사단법인 디지털 방송 추진 협회가 준비 중이던 일본 전국 디지털 방송 완전 전환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이미지 캐릭터 홍보대사를 맡고 있었으나 이 홍보대사 일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그의 체포 후 4일 만에 지데지카라는 캐릭터가 홍보용으로 갑자기 등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본 전국 디지털 방송 완전 전환 추진을 진두지휘하던 정치인고 하토야마 구니오가 자신이 주도하던 정책에 쿠사나기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했는지 왜 쿠사나기가 이런 일에 홍보대사냐며 그를 최저의 인간이라며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토야마도 정치인으로서는 사건 사고가 적지 않았던 인물이라 이 발언 직후 오히려 본인의 각종 추문만 다시 재조명되는 역풍을 맞았고 쿠사나기는 기자회견을 통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를 남기고 5월 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일 것 같았던 그의 활동 복귀는 사건 직후 약 한 달 만인 5월 28일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매우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 8월 24일 같은 스마베 멤버 이나가키 고로는 불법 주차로 경찰에 적발된 후 이동 주차를 명령받아 차를 이동하려던 중 차가 이동하는 걸 모르고 서 있던 여경 한 명에게 전치 5일의 아주 작은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5개월간 자숙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나가키는 당시 계약 중이던 광고 위약금도 전부 사비로 갚아야 했지만 쿠사나기는 도리어 몇몇 광고주들이 그를 응원해주고 그와 계약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대중들에게 다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복귀 후 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그는 술을 좋아했고 인생에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게임, 청바지, 맥주라고 답할 정도로 술을 즐겼습니다. 먹방에서도 종종 그는 맥주 등의 도수 낮은 술은 거침없이 마시곤 했지만 사고 이후 그는 금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그는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고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방송 회식 자리에서는 사이다를 마셨으며 2013년 4월 8일 방송된 스맛 멤버들의 첫 단체 여행에서도 그는 숙소인 료칸에서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술을 마시지 않으며 사이다를 먹고도 술에 취한 것처럼 분위기가 올라간다며 자기는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강렬해. 그래 그때 사 사이다 때 오사. 말. 이놈만 내가 강렬한 애래. 근데. 뭐 소리가 이어났다. 4년 넘는 아이 그러네. 오사케 넘은 날은 난인가 넘다. 넘이 때. 이뻤으면 ビール かな、やっぱり。ビール。へぇ、なんで姿勢がいいの？ちょっと酔ってんだよ。酔ってる風なのよな。
飲んだのがいい友のあの打ち上げとかな、酔ってる風になるよな。飲んだろうね、もう達人になってきたんだ。오히려쿠사나기는이사건이후과거의선영만맡아온연기활동에서벗어나잇따라야쿠자나전국시대무사등카리스마있는배역을맡으며이미지변신을꾀한것이주요하여연기자로서의스펙트럼이더넓어지는모습을보였습니다우리나라드라마쩐의전쟁의일본리메이크판에서주연을맡은것도이시기로어찌보면연예계활동전반을보면전화위복이된셈입니다쿠사나기의금주가공식적으로끝난것2014년3월24일에방송된그룹예능방송스맙스맙에일본에서빅3라불리는개그맨타모리가게스트로출연한녹화장에서였습니다타모리는방송의요리대결코너인비스트로스맙에출연했고녹화중멤버나카이마사이로가모처럼이니까타모리씨와다같이건배를하자고하며맥주를마시자고권했습니다이때쿠사나기는자신은금주중이라차를마시겠다고했고이에타모리가이젠대중들도이해해줄거야괜찮아라는형태로그에게술을권했고순간쿠사나기는동공지진을한뒤맥주를마시면서공식적으로금주에서해방되었습니다녹화날을정확하게알순없지만약5년만이었습니다우와인진노빌야당연히이동성야뭐가오자대너뭐가긴슈난다나나나니긴슈してるんでもういいだろ禁酒もういいよ今日からよっ。いやいいいいもう。そうだいい。いい。三回やったんだから。もう大丈夫。もう何年ぶりだよこれ。五年ぶりですね。うわ。だからいいんですか。もうタモさんとスマップと飲むなんて最高だね。最高最高だ。やばいですね。やばい。うわ。久しぶり。どうだ。久しぶり。うまい。どうなんだ。うまい。うまい。おお。お前幸せだなおい幸せです本当にどうビールの味嬉しいです本当に本当に嬉しいです그후쿠사나기는스맙의해체와멤버2인과의독립등으로연예계생활자체는많은변화를맞았지만유튜버로성공하는한편결혼도하고새로운영화를통해연기력을인정받는등스맙해체후에제2의삶도승승장구중입니다반면스맙의직속후배인밴드아이돌그룹토키오의베이시스트야마구치타치아는정반대의상황에처했습니다일단야마구치타치아는애초에쿠사나기와는제목자체가완전히달랐습니다야마구치는2018년2월경우리나라의 EBS 포지션을가지는교육방송 NHK 이텔레비전에서 MC 를맡고있던아래법칙에출연한여고생두명을자택으로불렀고이중한명에게키스등을강요하다가아무것도하지않을거면돌아가라고이야기하여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조사를받았습니다그리고이사실이2018년4월25일 NHK 단독보도로밝혀진것이었습니다아래법칙은여고생들의최신유행을체험하는방송으로서한국에서떡볶이등의문화등을체험한적도있었습니다아무튼여고생문화체험이테마이다보니MC 진들을제외한대부분의출연진과방청객들이여고생이었으며그역시만취상태로일을저지른것으로밝혀졌습니다쿠사나기와다르게야마구치는평소술을즐기는정도가아니라알코올중독수준으로서방송녹화장에서도술냄새풍기는일이잦아밴드멤버들이이를지적하는등걱정을사기도했다고합니다아무튼그는방송보도다음날긴급기자회견을열었는데사과기자회견에서밴드토키오라는그룹에본인이돌아갈자리가있다면돌아가고싶다며사과만해도사태수습이불가능한상황에서복귀관련언급까지하며오히려논란을키웠습니다멤버들은과거그의과도한음주를제대로막지못했다며안타까워하고후회하면서도그의복귀는어렵다는취지의발언을별도의기자회견과방송을통해서지속적으로남기면서그의복귀는불투명해졌습니다
별도 기자회견 당시 야마구치가 멤버들을 통해 전달한 사표가 기자회견 후 약 열흘 뒤인 5월 6일 수리되어 그는 사실상 연예계 은퇴 기로에 몰렸습니다. 여담으로 야마구치는 이혼하긴 했지만 전 부인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고로 토키오라는 그룹은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그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소는 무기한 음악 활동 중지를 시켰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보컬 나가세 토모야가 2020년 7월 공식 발표를 통해 2021년 4월 회사를 떠날 것이라 밝혔고 남은 멤버 3명은 자회사 형태로 주식회사 토키오를 설립 후 새로운 활동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심스럽게 야마구치 복귀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발표 후 두 달 뒤인 2020년 9월 22일 야마구치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었음이 밝혀져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야마구치의 장남이 하와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그룹 크로싱레인의 멤버로 2021년 데뷔했음이 알려져 일본 내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야마구치는 사실상 복귀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 아들의 데뷔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후배의 똑같은 음주사고, 그러나 그 제목, 사후대처 등은 너무도 달랐던 두 사람은 현재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